기본적으로 포핸드하고 백핸드하고 스윙을 배워보실 텐데 오른손잡이시니까 본인의 오른쪽으로 공이 왔었을 때 치는 스윙 방법, 포핸드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하나 둘 셋 넷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 하게 되면 발동작 먼저 하나 하면은 오른쪽 측면 쪽으로 발을 다 트세요. 90도를. 그러면은 가슴 방향이 옆벽 쪽으로 향하게 됐을 만드신 후에 뒤에 있는 왼발을 오른발에 45도 앞으로 내딛으시면서 둘, 셋, 넷 할 때는 스윙 동작이신데 스윙을 하시면서 체중을 왼쪽 무릎 쪽으로 이동시키면서 낮추세요. 셋, 넷. 발 동작은 이렇고요. 이제 손 동작을 살펴보게 되면은 다시 준비 동작에서 하나 하면은 팔꿈치를 어깨 높이까지 드세요. 둘 하면은 어깨를 뒤로 충분히 빼시고 셋, 넷 하면은 왼쪽 목까지 한 번에 휘두르세요. 왼쪽 목에 라켓이 와서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돼요. 손 동작과 발 동작을 같이 해보면은 자, 준비하시고요. 하나, 라켓 들고 발 돌리고 둘, 왼발 나가고 어깨 뒤로 틀어주고 셋, 넷 휘두르면서 왼쪽 목으로 그렇지. 스윙 중간에 이제 공하고 라켓하고 만나는 임팩트 순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이냐면은 하나, 둘, 셋. 실질적으로 공하고 라켓하고 만나는 이 임팩트 때는 몇 가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본인이 잡고 있는 그립 끝하고 본인의 신체랑 어느 만큼 간격이 떨어져 있는지 보통 자기 주먹 한두 개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팔꿈치가 쭉 펴졌는지 이때 그립을 잡은 게 올바로 되어 있어서 라켓 면이 살짝 오픈이 되어 있는지 라켓 끝이 콕이 풀려서 떨어지지는 않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지금 아주 좋은 상태고요. 공이 맞은 후에 그대로 본인의 왼쪽 목으로 예, 감아주시면은 스윙이 끝나게 됩니다. 포핸드 스윙을 할 때는 라켓 헤드를 높이 들고 중심을 낮추어 안정된 자세를 취합니다. 무릎은 언제나 자연스럽게 굽히고 있어 볼을 칠 때 스프링처럼 탄력을 실어주어야 하며 임팩트 순간에는 정확한 타이밍으로 라켓 면의 중심에 볼이 맞도록 집중해서 감각적으로 볼을 쳐내야 합니다. 스쿼시는 강하면서도 섬세하게 진행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강하면서도 부드럽게 또는 정교하게 볼을 쳐낼 수 있어야 합니다. 포핸드는 쉬워 보이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샷으로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정지. 자, 이때 본인 그립 끝과 몸 끝의 간격 확인하시고요. 팔꿈치 펴진 거 확인하시고요. 오픈된 것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손목 호킹도 확인하시고요. 지금 아주 좋은 스윙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공 잘 맞았으니까 넷. 왼쪽 목으로 팔로우 스로우. 포핸드 스윙보다 백핸드 스윙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포핸드 스윙은 기본적으로 스윙 동작을 가져감과 동시에 공이 오는 방향의 뒤쪽 어깨에 있는 손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하고 라켓하고 만날 수 있는 거리를 일단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휘둘렀을 때 이마만큼의 거리가 확보가 되는데 백핸드는 공이 오는 쪽 방향 어깨에 라켓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길이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깨도 많이 빼주셔야 되고 또 하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길이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라켓을 크게 돌려주셔야 돼요. 그 동작이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요. 하나 하면은 발 마찬가지로 왼쪽 벽면으로 90도 턴하시고요. 이때 라켓 잡은 손은 왼쪽 어깨 쪽으로, 왼손은 오른팔 밑으로 살짝 갖다 붙이세요. 하나입니다. 둘 하시게 되면은 뒤에 있는 오른발을 왼발에 45도 앞으로 내딛으시면서 둘, 셋, 넷 하면은 회전력을 크게 일으키시면서 셋, 넷. 이때 라켓, 스윙이 끝났을 때 라켓의 위치는 10시나 본인이 보셨을 때 10시나 11시 방향.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왜냐면은 라켓이 너무 과도하게 넘어갔을 경우에는 같이 공을 치는 상대방한테 상해를 입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윙은 최대한 몸쪽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백핸드 스윙을 할 때는 최대한 오른쪽 어깨를 돌려 라켓 헤드를 거의 수직으로 높이 들고
회전력을 높이는 백스윙을 준비합니다. 스윙 시 어깨와 무릎을 이용해 강하고 세밀한 스트로크를 만들고 손목을 유연하게 사용하면서 라켓맨의 중심에 볼이 정확히 맞도록 타이밍을 조절해줍니다. 경기 중에 각도를 이용한 다양한 스트로크를 하거나 다음 샷을 준비할 시간이 없을 때 백핸드를 완벽하게 구사하게 되면 자신이 의도한 타이밍에 맞춰 볼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때 본인과 라켓과 이 임팩트 확인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했던 게 요 몸의 간격 첫 번째, 두 번째가 팔꿈치가 펴졌는지 안 펴졌는지, 세 번째가 라켓의 위치, 떨어졌는지 위로 올라왔는지, 면은 올바르게 돼 있는지 확인하실 때 이때는 반드시 팔꿈치가 펴져 있어야 됩니다. 팔꿈치가 펴졌다는 얘기는 팔 전체에 충격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팔꿈치가 접힌 상태에서 잘못된 자세로 스윙을 하시게 되면은 테니스와 마찬가지로 스쿼시 때 엘보가 올 수 있습니다.